방댕이 친구들 안녕! 저는 여러분의 개즈예요. 우리 친구들 날씨도 더운데 잘 지내고 있나요? 친구들의 더위를 탑하기 위해서 브롤스타즈 브롤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요셉 친구가 나니와 피프 만들어 달라고 했죠? 나니, 피프, 언고! 미스 타피, 언고! 레언이 들어간 액세서리 오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재료 소개할게요. 레진과 물감, UV 램프, 액세서리를 만들기 위한 각종 부자재 준비했어요. 가장 먼저 귀걸이로 나니 피프를 만들어 볼게요. 그럴 줄 알고 귀걸이를 준비해 왔죠. 너무 예쁜 귀걸이를 제가 부숴버린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더 예쁘고 귀여운 나니 피프 귀걸이를 만들어 볼게요. 해체 들어간다. 벤지. 자, 이제 이 귀걸이에 나니와 피프를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클레이로 틀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레진을 붓고 굳히는 작업을 할 거예요. 나니의 몸이 완성됐어요. 어떡이요. 자, 그럼 이제 이 틀대로 구워줘야 되니까 레진을 종이컵에 좀 부어주고 색깔을 만들어줄 거예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어줄게요. 이게 막 써도 되나? 부족하면 어떡하지? 괜찮아. 그건 미래에 내가 걱정할 테니까. 그럼 부어줍니다. 너무 색깔 예쁜데? 이렇게 UV 램프로 레진을 구워줄게요. 나니 눈은 노란색으로. 됐다. 나니의 노란색 눈에 눈웃음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콕콕 찍어주듯이. 그렇지. 이게 기술이거든. 짜잔. 이렇게 해서 나니의 눈웃음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좀 더 반짝반짝하라고 이렇게 반짝이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니의 얼굴과 얼굴, 눈이 만들어졌어요. 떴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아! 아! 이 굳은 부분만 써도 되겠다. 나의 얼굴을 여기 얹고. 자, 나니의 눈을 떼어서 얹어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나니를 만날 시간! 나니를 떼어볼게요. 불안한 미래인가? 엄마, 얘 안 굳을 것 같아. 안 붙을 것 같아. 레진으로 나니를 다 붙여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 접착제를 이용해서 다 붙여줄 거예요. 순간 접착제! 순간! 실패. 순간 접착제도 안 되는 때가 있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 하틀 떨지 마라. 우리는 붙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유리 테이프를 준비해봤어요. 짜잔! 이렇게 한번 붙었지롱.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걱정하지 말랬지. 짜잔! 이렇게 해서 나니 귀걸이가 완성됐어요. 요셉 친구 충격받진 않았죠? 이게 바로 난이에요. 긴급 상황. 레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작게 만들어야겠다. 미스터 피와 레온의 틀도 완성됐어요. 목걸이와 반지를 만들 거니까 지금 작게 만들어졌어요. 작아도 너무 예쁠걸? 요즘 금값이 장난 아니다 얘들아. 그래서 다들 집에 식빵끈 하나씩 있죠? 이걸로 반지 만들어줄게요. 자, 이제 미스터 피 얼굴에다가 식빵끈을 얹고 이대로 구워줄 거예요. 미스터 피는 원래 빨간 리본을 달고 있는데 저는 빨간 꽃을 붙여줬어요. 너무 예쁘죠? 미스터 피의 머리와 눈은 매직으로 예쁘게 그려줄게요. 헐, 진짜 세상 귀여워. 자, 놀라지 마. 눈 감아. 하나, 둘, 셋.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해서 미스터 피의 반지도 완성됐어요. 우리가 만든 반지는 사이즈 걱정은 전혀 없어요. 누구에게나 맞춤형 반지. 연인이랑 커플링하면 딱이겠다. 미스터 피 반지 강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레온 목걸이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나의 틀에 두 개의 색깔을 넣는 건 완전 고급 스킬인데 혜지쌤이니까 수월하게 할 수 있죠.
마치 브라질 국기처럼 생겼지만 레온이다 레온이야. 멀리서 봐봐. 레온이죠? 브라질 국기. 레온. 브라질 국기. 레온. 자, 우리 망둥이 친구들 금목걸이 줄까? 은목걸이 줄까? 어떤 목걸이로 해줄까? 아, 이거 귀신이 아니잖아. 산신령이잖아. 금목걸이 줄까? 은목걸이 줄까? 뭐라고? 비싼 거 달라고! 금목걸이 줄게! 와, 붙었다! 이제 레온의 단추에다가 X자를 그려줄 거예요. 이거 진짜 굿즈 같은데? 너무 예쁜데? 짜잔! 이렇게 해서 브롤스타즈의 액세서리가 완성됐어요! 액세서리 완성! 우리 친구들 옷은 정말 멋지게 입어도 귀나 뭐 손가락이 허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액세서리를 끼면 나의 매력이 한층 더 뿜뿜 하겠죠? 요셉 친구가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요셉 친구 댓글로 남겨줘요. 우리 친구들 제가 또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망대기교실은 더 재밌게 찾아올게요. 안녕 망대